액션부터 외식업계까지 각 분야를 접수한 연예계 큰 손들이 떴다. 제스 제스턴, 비안세, 헤이. 너무 좋아요. 우리 에이전시를 짊어져 내는 바로 뭐다. 천하 뿐이 아니었어, 정말. 협박을 하면서 3천만 원씩을 내라고. 이건 대한민국이 내 이래서 대신가? 와! 공정장은 한 250톤짜리를. 올로 들어가, 올로 들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가. 니네 둘이 콩비 지워. 재밌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바라는 그녀. 뉴욕 패션을 접는 잘 나가는 뉴욕커. 점령한 한류 패션 피플, 스타일을 입는 여자, 톱모델 송정아. 그녀를 만나면 사랑이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사랑을 책임지는 톰의 큐피드 선우영녀. 이제는 사장님이라 불러다오. 연예계 대표 밀크맘 CEO 이윤미. 화려한 인맥으로 이 돈을 사로잡은 남자, 홍석천! 맨의 정렬을 가슴에 품은 섹시한 라틴 댄서로 돌아왔다! 엠블랙, 지오! 멋지다! 네, 멋집니다! 대단히 불쌍한 분들아, 변함없이 허일범의 캐! 답게 아? 최고의 CEO 분들께서 한 자리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분들의 연매출 합치면 아? 한 SBS의 S 정도는 인수하실 수 있어요. SBS의 S 정도는요. 예. 아~ 뮤지컬이라는 노래 아세요? 내 삶을 그냥 내버려. 예? 키를 너무 낮게 잡았어요. 초점이에요, 초점. 여기서 제대로 뿌려줘보세요. 제대로 한번 뿌려줘보세요.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렇게 좀 해야죠. 가입돼.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 오프 노래를. 가사를 간만에 보면요.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내 속에 다른 날 찾아. 아. 가사처럼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예. 뉴욕을 사로잡은 디자이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상아, 상아! 아, 인상아! 디자이너 얼마나 좋아해? 요즘 좋아해. 패션 좋아해. 어렸을 때는. 옛 프로그램을 몇 년 만에 지금 출연하시는 거죠? 12년 만에. 12년 만에? 그러면 뉴욕을 가시고 지금 처음으로 공중파 예능 프로를 하시는 거예요? 네. 1998년에 제가 SBS 인기가요 첫방 3집 앨범 하고 그리고 가서 안 왔어요. 지금 너무 낯설고요. 예. 너무 재밌어요. 아, 네, 보통 인사하시는 우리 제작진에게 들은 얘기인데 네. 오로지 뉴욕에서 네. 이 강심장 출연만을 위해서 귀국하셨다는 얘기가 정말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다른 스케줄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왜 그러셨어요? 왜요? 바로 티켓을 예. 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 측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태국에서 왔거든요. 강심장 때문에 왔는데요. 강심장에서 티켓 안 해주셨는데.